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오늘 주제, 시간 안에 문제 풀려면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죠. 시간의 압박감. 영어라고 하는 게 1번 요소. 자, 일단 해석은 할줄 알아야 돼요.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더큰 문제는 이걸 시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시간이 부족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게 이제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길고 복잡한 문장 나올 때예요. 문장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문장들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단어만 기억나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 뜨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걸 세 번, 네 번씩 읽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 번 읽게 되고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 안에 문제 못 풀어요. 절대로. 그러면 저희가 2022학년도 수능을 한번 살짝 분석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줄 이상 문장이 나올 때, 길고 복잡하게 나올 때, 이게 이제 해석이 어려워지는 문장인데, 98문장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지문 하나에, 그러니까 문제 하나당 최소 세 줄입니다. 세 줄, 네 줄, 다섯 줄. 세줄 이상의 문장이 평균 4.4개 나와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니, 문장이 길게 길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읽다가 이게 뭔 말이야?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그러다 보니,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니 시간이 부족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겁니다. 읽기 전에는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일단 한번 쭉 읽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뭔 말이야 이거? 어렵다고 느낄 때 다시 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능은 한번 쭉 읽고 푸는 문제문요. 70분을 주지 않아요. 한 20분 주면 돼요. 이거를 70분씩이나 줬다는 얘기는 어려운 문장 있어? 그럼 두 번, 세번 봐도 돼. 이 정도의 시간은 준 거예요. 근데 네 번, 다섯 번 읽으면 큰일 납니다. 한두 번, 세 번은 읽을 정도의 시간을 준 거거든요. 두 번째 읽을 때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네 하면 두 번째 읽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명심해야 될게 뭐냐? 이겁니다.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돼요. 끊어주고 묶어주고 끊어주고 묶어주는 학생들의 문제점이요. 강약을 주지 않으니까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붕 떠버리는 겁니다. 강약을 준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일치 불일치와 문법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읽을 땐 의도적으로 수식어구를 빼야 돼요. 그럼 전체 글이 완벽하게 이해되거든요. 뼈대를 요약하는 연습을 하기만 하면요, 아무리 길고 복잡해도요, 네 번, 다섯 번 절대 안 읽습니다. 두 번, 세 번만에 딱 끝나요. 자, 진짜 어려도 세번 안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습이 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부족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어, 일본어, 중어 전부 다. 육하원칙 이해했으면 문장 이해 다한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사소한 수식어구에 불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진 이유는 수식어구 때문에 길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해석이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 이걸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읽을 때 의도적으로 수식어구 빼봐라. 그럼 완벽하게 이해되는 문장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두 번째 읽을 때, 아, 너무 어려운 거야. 두 번째 읽을 때.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다두 번씩 읽는 건 아니잖아요. 읽다가, 아, 이게 어려워 할때두번 읽을 텐데. 뼈대 잡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이거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보통 제가 현장에서 애들 수업할 때도요, 한달 이내에 거의 다 애들 익숙해지는 내용이란 말이야. 이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에 뼈대는 동그라미. 아, 또 오해하지 말고. 밑에 SVOC를 쓰라는 게 아니고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동그라미 치란 얘기예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그 다음에 수식어구는 원래 없는 거 맞지만, 모든 수식어구를 다 빼버리면 해석에 왜곡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이것만은 무조건 남기세요. 아무리 수식어구라고 해도 육하원칙은 남깁니다.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특히나 언제 어디 어떻게 왜를 남기잖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나는 주어동사가 뭐뭐는 뭐뭐다 뭐뭐리에요. 뭐뭐를 주어동사 목적어와 육하원칙을 잡았어. 이 문장의 90% 이한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전치사는요, 원래 전치사 명사가 원래는 수식어구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치사를 빼버리면요,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은 게으르다 이 말과 내가 만약에 이 말을 했으면 이제 학생들이 뭐야 선생님 뭐 디스거로 안 들을 거야 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뉘앙스 한번 넣어볼게. 일본의 학생들은 게으르다. 다시 한번. 학생은 게으르다와 일본의 학생들은 게으르다가 뉘앙스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전치사 중에서 오브는 꼭 넣어야 되고요. 포 꼭 넣어야 돼요. 모모를 위해서 아, 나는 공부했다 이거 하고요. 나는 대학 가기 위해 공부했다. 나는 취직하기 위해 공부했다. 뉘앙스가 다르단 말이야. 구체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브하고 포는 무조건 넣습니다. 또 행위자가 빠지면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모에 의해서. 마지막 모모에 관해서입니다. 아, 되게 쉬워요. 길고 복잡한 문장 나왔다. 아, 두 번째 읽을 때가 중요하구나. 두 번째 읽을 때 의도적으로 수식어 빼자.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과 육하원칙과 몇 개 전치사는 꼭 남긴다. 그럼 내가 2022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길었던 문장이기도 하고 가장 문장 해석이 어려웠던 문장입니다. 밑에 별표는 줬었어요. 내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이거 다 튕겨나갈 겁니다. 이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인 오건익은 무기, 무기칠 이 뜻이에요. 됐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튕기죠? 그러니까 붕 뜨죠? 왜 그래요? 문장이 세 줄이 넘어가면요. 당이 붕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읽을 때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나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육하원칙 남긴다. 나머지 빼본다야.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번 볼게요. 모모는 그러니까 주어를 동그라미 치라는 얘기예요. 모모는 무기, 질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자 나는 비동사 요약 안 합니다. 비동사 뒤를 보호라고 합니다. 보호를 요약할게요. 무기, 질소, 공급은 필수다. 4는 넣어야 돼. 유지하기 위해 필수라는 거다. 뭘 유지해? 이게 적절한 거에서 높은인데 야 적절한 거에서 높은은 형용사. 이거 꾸며주는 말에 불과하단 말이야. 뭐? 유지하다의 목적어는 수준. 5분 넣어야 됩니다. 생산성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다. 야 무기, 질소, 공급이라고 하는 게 생산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지 않겠냐. 또 4는 넣어야 돼요. 뭐를 위한? 많은 건데요. 5부 넣어야 됩니다. 뭐에? 이런 거 빼는 겁니다. 콩과의, 그러면 비콩과의 농작물 종 튕겨나가잖아.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닌 이상 비콩과의는 꾸미는 말이잖아요. 무기질소 공급은 필수입니다. 유지를 위해 생산성 수준의 유지를 위해 뭐의 생산성? 농작물 종 많은 거를 위한 그러니까 많은 농작물을 위한 생산성 수준의 유지를 위해선 무기질소 공급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 접속사 주어 동사가 수식어구인 건 맞아요. 근데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왜는 넣어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유기적인 공급 자, 5분 넣어야 돼요. 뭐에? 질소 물질의 유기적인 공급은 종종은 부사에 불과하고요. 난 비동사 요약 안 합니다. 이더 나오면 언젠가 오어 나오겠죠. 그럼 문법적인 동사는 아지만 해석적인 동사가 리미티드예요. 왜냐하면 무기 자 다시 질소 물질의 유기적인 공급은 한정되어 있거나 비싸기 때문입니다. 끝. 왜 끝났게? 모모보다는 수식어고
무기, 질소, 비료. 별표 있죠? 비료보다는. 자, 봐봐. 이제 동그라미 친 것만 봐봐. 완벽하게 이해되는 문장으로 변한다. 자, 볼게. 무기, 질소, 공급. 이건 필수예요. 무기질을 공급해야 돼요. 농작물 많은 거를 위한 생산성 수준을 유지하려면, 야, 농작물의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무기질의 공급 필수다. 왜? 유기적인 공급은, 야, 질소 물질을 유기적으로 공급하는 거, 이건 한정도 되어 있고 비싸기 때문에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무기질소 공급이 필수라는 거다. 이래야지 완벽히 이해되는 문장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문장을 읽을 때 강약을 주기만 하면요, 아, 이거 이런 글이었구나. 근데 학생들이요, 수능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지 않죠. 이렇게 합니다. 가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러니 단어만 기억나오고 붕 뜨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누구나 다 한 달 정도 연습하면요, 습관적으로 막 튀어나오거든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어디 누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 연습하시면 시간 부족 문제 있죠? 절반이 아니라 한 80% 90%를 해결합니다. 글을 읽을 땐 강약을 주면서 읽는 거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원하는 것 중에 마지막 이거겠지. 그럼 선생님, 뭘로 공부해요? 어떻게 공부해요? 얼마나 공부해요? 이게 포인트일 거 아니에요. 답은 기출문제입니다. 최소 3개년이에요. 최소 3개년에 6구 수능에 세 줄 이상의 문장 저희가 한번 연구팀이 한번 일일이 제가 세보라고 했습니다. 한 450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씹어 먹으세요. 그러니까 구문독해도 하는 거 맞아. 열고 닫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강약을 주면서 읽는 연습이에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뭐뭐를 위해. 요약하며 읽기를 하면요,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 다음에 문장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요. 요약하면서 읽는 공부, 문장 그러면 저절로 문장 파악이 됩니다. 자,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합니다. Q&A 이용하세요. Q&A 어차피 공짜니까 자기의 뭐 실력 어떻게 공부했는지 쓰시면, 자, 여러분이 이제 저 상담 좀 해주세요 하면 우리 연구 실장님들 대충 안 해줍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길고 복잡한 문장 공부하는 거 궁금하시면 Q&A에 질문하시면 되고요. 문장 공부요. 길고 복잡한 거, 시간 부족한 거, 한 달 정도 글 읽는 연습을 하면요, 누구나 다 채워할 수 있는 공부 중에 하나예요. 아, 물론 단어는 계속 외워야 합니다. 단어는. 단어 수고 알았다는 전제하에. 1년. 시간 금방 갑니다. 근데 그 1년, 말도 안 되게 성적 올라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꼭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